요즘에 숏폼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네. 어떻게 언더스탠딩? 숏폼. 네. 좀 이렇게 포인트 되는 몇 가지 발언을 모아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저희가 만들 시간은 없고요. 네. 우리 PD님들이 열일해 오픈을 주셔야죠. 해드리면 시청자들이 만들어서 알아서 시청자들께서 쌀 가져가시는 만들어서. 걸로 오, 거기서 나오는 좋네요, 그것도. 수익은 나눠드리는 걸로 해볼까 아, 근데 하는 숏폼 생각을 콘텐츠는 돈이 안 되더라고요. 돈이 제가 안 만들어 돼요?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네. 돈을 안 되는. 네, 의미는 있는. 자, 네. 언더스탠딩 아직 12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힘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예. 버튼은 사랑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오셔서 정프로님과의 티키타카가 어우, 너무 자주 나오는 예상치 거 아닙니까? 않았어요. 좋죠. 저희는 2주 만에 나온 것 감사하죠. 같은데 네. 좀 횟수가 많은 거 아닌가요? 뭐가 많죠? 저희는 매일 아, 나오는데. 그래. 아, 그 출연자 입장에서.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예. 아닙니다. 채권 쪽에 관심이 좀 있으셔야 될 텐데. 많습니다. 아, 요즘에 그런가요? 엄청 많죠. 아, 그럼요. 채권에 대한 관심은 결국 금리에 대한 관심이고, 그렇죠. 금리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 요즘은 이제 약간 화두가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금리라는 게 이제 일반인 분들, 일반 투자자분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주제다 보니까 네. 제가 말을 최대한 좀 쉽게 하려고 하더라도 네. 대부분 저희 이제 채권은 기관 투자자들만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말하다가 좀 어려운 말을 쓴다고 해서 실수하면은 여쭤볼게요, 예, 조금 그러면. 바로 물어봐 주십시오. 예. 네. 오늘은 뭐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뭐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오늘 예. 밤 CPI 발표, 다음 주 FOMC 회의 뭐 되게 이슈들이 많아요. 영향 미칠 만한. 네.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되는 CPI가 가장 관심사겠죠.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이제 9.1%를 찍고서 지지난달에가 8.5가 나왔고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8월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로는 많이 더 낮아졌을 것이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약 8.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1%가 이제 오늘 밤 나오게 된다면, 왜냐면 이거는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동안 휘발유 가격 떨어진 게 있고, 임대료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휘발유 가격 떨어진 거, 그리고 전반적인 공산품 가격들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집어넣으면, 대략적으로 지금 물가가 대략 한 8.1, 8.2 정도 나왔을 것이다. 있고, 다만 이제 이게 뭐 계절 조정 같은 여러 가지 트릭이 좀 들어가는데, 그에 따라서 좀 변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물가가 뭐 그럼 2개월 연속 둔화되는 흐름으로 나오는 거였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되게 많을 거고 채권시장은 약간 좀 차갑게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이 차갑다는 거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채권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는 요소 그리고 가격은 이제 오르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좋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채권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다소 머리를 차갑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설사 8.1%에 두달 연속 둔화되는 물가 지표가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연준이 좀 완화적인 쪽으로 기울 거냐? 안 그럴 것 같다. 안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채권 시장은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또 채권이 미국 채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유럽 쪽 채권도 많이 크거든요. 근데 유럽 쪽은 최근에 에너지 가격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번에 이제 75BP 인상을 22도 했지 않습니까? 유럽이 사실 75BP를 인상할 그 경제적인 상황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했죠. 불구하고 이제 75BP를 인상했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10월 이제 22는 10월에 또 회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국제 간에 특히 선진국 간에는 이자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은 다른 나라도 이제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미국채 시장 쪽도 아 이거 미국은 물가가 좀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럽 쪽은 좀더 봐야 될것 같고 무엇보다 중앙은행들의 이런 긴축적인 태도가 당분간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우려 섞인 생각들이 좀 계속 있고요. 이런 생각이라면 이제 채권 시장이 금리가 뭐 지금도 좀 오르는 추세 속에 좀 있긴 합니다.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주식이랑은 좀 다르게 지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보통 약세장에서 커지는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반면에 외환시장은 변동성이 주식보다 훨씬 좀 크고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그보다 지금 훨씬 큽니다. 지금 채권시장의 변동성만 본다면 거의 판데믹 위기 상황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변동성 위아래로 금리가 올라가는 폭으로만 본다면. 왜 커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슈는 안 되지만 채권시장 쪽에서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국채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이제 채권 시장은 일종의 이제 금융 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데 변동성이 크다는 건 중간에 호가가 받쳐주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리퀴디티가 높은 유동성 고유동성 자산인 미국채 시장에서조차도 하루에 그냥 별다른 재료도 없는데도 뭐 금리가 10bp씩 움직인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따라서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은 별로 보고 계시진 않은데 저를 포함해서 약간 그쪽만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연준의 유동성 긴축, 지금 QT를 하고 있죠. 양적 만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 양적 긴축에 따른 유동성의 부족이 채권시장 쪽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 저희들은 그거를 그 매수 매도 호가의 갭으로 좀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에서 매수와 매도 호가의 이제 금리 갭이 벌어져 있을수록 변동성이 크고 중간에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얘긴데 최근으로 올수록 그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럼 그 벌어질 때 그 시작점이 언제였냐면 작년 6월이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작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연준의 강한 긴축적인 기조가 이제 시작이 됐던 그때 금리를 올린 건 아니었지만 네. 그 당시에 이제 전반적인 톤이 매파적인 쪽으로 계속 기울었고 이제 10월 달 이후에 강하게 매파적으로 기울었는데 그때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한국도 그러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 지금 한국 뭐 독일 국채 시장 뭐 미국 채 시장 전부 그래요. 하루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이러한 변동성은 향후에 굉장히 큰 그 금융 시장 전반적인 충격을 몰고 올 수 있고 네. 연준의 양적 긴축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절하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아무도 모르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추정을 좀 해놓긴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제 서서히 양적 긴축을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채권 시장부터 지금 먼저 나타났다.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근데 중요한 건 FOMC 이후에 예. 계속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그 연준의 스탠스는. 예. 더 축소가 되는 것보다는 뭐 예. 유지하거나 예. 계속 강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쪽으로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 네. 물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까지 두 번 연속 꺾이면 정점은 지났다로는 보고 계신 건 맞죠? 이제 채권 시장 쪽은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인데요. 네. 대부분의 뭐 미국 외국계 IB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물가 하락 속도에 대해서는 좀 완만할 것이다. 방향은 네, 방향은 꺾이는데 그 속도가 완만할 것이다라고 대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고 그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특정한 근거가 분명히 있죠. 그 사람들의 쓴 보고서에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는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냥 완전히 생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숫자를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거를 전혀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 전에 나왔던 숫자에 근거해서 향후의 숫자는 굉장히 완만하게 전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망을 했을 때도 반드시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전망했는지 겪는지라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튀지 않게 숫자를 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주가도 보면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언제 꺾일지 모르는 거고. 물가도 똑같습니다. 물가도 지금 오르기 시작하는데 계속 오른다고 보진 않지만 꺾이면 그래도 현재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뭐 전쟁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 상황도 뭐 소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임금도 오르고 있고 뭐 고용도 나쁘지 않고 이러니까 물가 상승이 계속되지 않겠냐. 따라서 꺾이더라도 레벨 자체는 꾸준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다 해요. 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만. 그래요? 예, 그렇게 전망하면 틀릴 수 있는데 많이 틀릴 수 있는데 예. 즉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내년 상반기에도 예. 또 5% 6% 이상 오르려면 예. 유가도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더 올라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저런 중요한 것들이 월세도 더 올라야 되는데 예. 올해 상반기에 오른 게 일시적인 것이거나 특정한 이유에 따른 거라면 예. 전쟁이 한 번 더 나야 그렇게 되지 예. 그 가격 레벨을 그대로 유지만 하더라도 네. 물가 상승률은 매우 낮아질 텐데 제가 생각하는 네. 이거를 전문가들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찍는다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왜 그런지 압니다. 직장 생활에서 회의 시간에 뭐 위에 본부장이나 팀장이 실무를 안 하잖아요. 와서 헛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이프로님 얘기하셨듯이 DB는 안 그러죠. DB는 안 그러는데 예. DB는 그런데 다른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상관분들은 예, 예. 아주 스마트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예, 다른 회사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또 다른 직장에도 많이 다녔기 예. 때문에 보면은 아 이게 가끔 와가지고 이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현실을 모르시는 상식과는 좀 다른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제가 보다 되고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왜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주가로 예를 들게요. 지금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특정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떤 종목이 굉장히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내러티브가 갖다 붙어요. 아, 이 주식은 이제 앞으로 뭐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막 정부가 지원이 나올 거고 엄청나게 지금 올라갈 거다 했어.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재료가 또 나와야 돼. 그래야 그만큼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모멘텀이 앞으로 계속 될 거냐.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냥 이런 자리 나왔다가 저는 회의적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 주식 지금 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거 다 되고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그거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세에 반드시 이코노미스트든 뭐 애널리스트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현재 가격에 반드시 앵커링된 전망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보통 네. 하우스 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도 그냥 대세가 그러고 윗분들이 그러면 저렇게 따라야 되니 그럼. 자 이제 하우스 뷰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일관성이 없으면은 야 니네는 같은 회사인데 뷰가 달라. 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런데 가령 그 하우스의 헤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야 내가 볼 때 앞으로 미국 경제 안 좋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부가 직원 중에 원자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땐 유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될까요? 얘기할 수가 지금 파트장님이시잖아요. 예. 문 파트장님의 예. 파트 안에 있는 분들은 과연 목소리를 잘 내고 있을까요? 저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 예. 그렇습니까? 저희 파트장 무시하고 얘기를 하라고 그런 게 더 좋지 예. 제가 않나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저희는 작은 회사여서 작은 회사일수록 더더욱 그렇고요. 큰 회사로 갈수록 조직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는 이제 문화적으로 더더욱 다른 얘기를 하기가 아, 좀 보수적인 조직들은 더더욱 힘들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서치가 상대적으로 좀 작고 각자의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뷰를 다 존중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 파트장님은 내년 상반기 어느 시점에 물가 상승률이 네. 전년 동기 대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에는 뭐 상반기 중이라기보다는 지금 올해 중에 물가의 상승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미국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정확히 그 속도로 떨어질 겁니다.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그 기울기 가파른 기울기가 이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기울기만큼 앞으로는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아, 비례적으로요? 예, 탑처럼 오.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이런 전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전망하시는 분은 없는데 네. 예, 저희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제 과거 역사적으로도 늘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물가의 하락 속도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라는 건 이제 전반적인 뷰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물가가 지금 꺾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네, 완만하게라고 보지만 제가 보기엔 확 네, 이렇게 갈 겁니다. 그 원인은 금융 뭔가 이런 금리 정책 긴축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제 원인은 그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뭘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자본주의 역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기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100년 정도만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아주 특정한 큰 전쟁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뭐 ESG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경제가 블록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이게 어찌 보면은 되게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려면은 과거에 정말 그런 적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령 70년대가 우리가 인플레 시대라고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그 70년대조차도 물가가 급하게 오른 시기가 특히 오일 쇼크 시기에 있었거든요. 전쟁이 나니까 당연히 물가가 이제 올랐겠죠. 그런데 그 시기조차도 물가가 오른 그 기울기만큼 다시 물가가 그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단 우리가 70년대가 인플레이션의 시기였던 이유는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의 그 저점이 그 전 저점보다 높았어요. 그리고 다시 전쟁이 나면은 물가가 다시 올랐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을 보기 전에 반드시 그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프로님은 이번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뭐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왜 저죠? 같이 한번 물어보려고 하고 전쟁 나서 그렇다면서요. 전쟁. 네. 전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공급망이 네. 계속 공급망. 차질을 빚었고. 차질.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주머니에는 역시 돈이 예. 남아 있어서. 예. 왜 돈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풀었다면서요. 풀었죠. 네. 누가 풀었죠? 정부에서. 정부가 풀었습니다. 지금 그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다 대답했네요. 핵심을 예, 예. 핵심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 전쟁 핵심을 방금 얘기하신 겁니다. 자 전쟁과 전쟁과 물류망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 저기서 한 번씩 따져보죠. 전쟁 저는 전쟁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쟁 인플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푸틴이 유가가 낮았다면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전쟁 준비가 잘 안 됐으니까 신중했겠죠. 굉장히 신중했을 겁니다. 원래 푸틴은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 이후에 계속 침략의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경 근처에서 계속 훈련을 했어요. 기회만 되면 침략하려고. 하지만 침략을 안 한 이유는 당시에는 유가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유가가 높기 때문에 그거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강한 자신만의 카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침략을 한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고 70년대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기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70년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뭐냐? 오일 쇼크, 중동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0년대 중동전은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이미 있었는데 오펙이 아, 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한번 활용해보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혼내주고 그에 따른 전쟁이 일어나서 물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긴 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이런 인플레이션은 전쟁 중에도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쟁하고 있지만 유가는 지금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쟁전 레벨로 들어갔는데 따라서 네. 우리가 인플레의 근본 원인을 과연 전쟁이냐? 물류망도 그렇습니다. 물류망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건 맞아요. 맞는데 그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2차 대전이 맨 처음 발발했을 때 물류망 공급 쇼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가 한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물류망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다시 새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들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은 2차 세계대전이나 그 전에도 사례를 보면 대략 길어봐야 1에서 1.5년이면 이 물류망 효과는 사라집니다. 지금 물류망 효과는 아마 작년 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올해 6월 기준으로 이제 사라졌을 거고요. 전쟁은 뭐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 남았죠. 정부에서 돈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은 기존에 없었던 현상입니다. 전혀 없었고 그리고 돈을 뿌린 주체가 두 개네요. 하나는 중앙은행, 하나는 정부. 네. 자, 중앙은행은 지난 15년 동안 계속 돈을 풀었지만 인플레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은 다른 게 있죠. 정부가 돈을 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보기 위해선 전쟁을 보거나 물류망을 보거나 미국 중앙은행을 보는 게 아니라 정부를 봐야 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얘기하시는 분이 저는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파트 사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 미국의 정부는 GDP 대비해서 이번에 GDP 대비해서 쓴 돈이 대략 25% 그 이상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2천조 원이니까 500조 이상을 썼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500조는 큰일 나겠죠. 그런데 미국은 그냥 썼어요. 2년 동안. 원래 평소에 어느 정도 씁니까? 평소에는 원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연간 마이너스 4% 정도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25가 나왔다고요? 마이너스 25가 2년에 걸쳐서 나왔으니까 연간 한 15% 정도씩 난 거죠. 그게 예. 2000년, 야 2020년, 2021년? 2년, 예, 양년간 네. 그렇게 났고요. 올해는 다시 마이너스 4%로 돌아갔습니다. 확 땡겼죠. 확 땡겨버렸죠. 그러니까 지출을 원래 이만큼 하다가 안 한 거죠. 그럼 사람들에게 주머니에 이제 돈이 들어갔죠. 그럼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앵커님이나 이 프로님이 주머니에 통장에 갑자기 정부가 2천만 원을 꽂아주면 네. 당연히 소비를 하겠죠. 엄청난 뭐 그 상품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 생산하는 이런 상품들이었을 거고 그런 내구재들 특히 자동차 이런 상품들을 소비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 초과 수요는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갔던 거고 그럼 우리가 모멘텀을 봤을 때 그 초과 수요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려면 미국의 정부가 과연 현재 어떠한 부양책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주식 쪽을 뭐 저도 평소에 회의하면서 듣긴 하는데 뭐 이렇게 미국 정부가 돈을 어디다 어디다 쓴다 무슨 법안이 통과됐다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수혜주를 찾으시는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국 정부가 어떤 재정 긴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별로 얘기 안 하시겠죠. 당연히 얘기를 안 하겠죠. 쓰는 것만 얘기. 네, 쓰는 것만 얘기하니까 작년에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작년 초에
저희는 이제 민주당 쇼크라고 얘기하는데 1.9조 달러의 엄청난 1.9조 달러는 미국 GDP의 10%예요. 10%가 좀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자금이 그냥 시중에 풀린 겁니다. 그럼 그 돈으로 사람들이 썼던 거죠. 과연 그 올해도 그런 돈을 쓰냐?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국의 민주당은 올해는 그렇게 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BBB 법안을 원래 연초에 민주당이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이제 맨친 의원이 보이콧하면서 결국은 통과 못했고 다만 이번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법안이 대략 7천억 달러가 좀 안 되는 규모로 통과가 되는데 이건 향후 10년 동안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연간으로 하는 돈에 비하면 쓰는 돈에 비하면 굉장히 그 인플레이션이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어떤 돈을 쓰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수급을 보기 위해서는 저는 특히 국채만 하거든요. 국채를 보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든 미국 정부든 얘네가 얼마의 살림살이에서 적자를 낼 건지 그에 따라서 얼마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조달의 만기를 단기채로 할 건지 장기채로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올해 아까 얘기했던 그 재정 적자 있잖아요. 그 재정 적자가 정확히 그 해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양입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매달 발행 매년 발행하는 거 말고 추가로 발행하는 양인데 그만큼 아까 그럼 연간 뭐 15에서 15% 정도 되는 적자 국채가 계속 발행이 되다가 올해부터는 그게 이제 4%로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모멘텀 상으로는 굉장히 재정 긴축으로 들어간 거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사람들은 이게 사실 미국뿐 아니라 뭐 웬만한 나라든 다 비슷해요. 다만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끊겼어. 그럼 사람들은 소비를 이제 못할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약간 이제 그 경기를 좀 좋게 보시려는 분들이 야 그거 그래도 여전히 주머니에 남아 있다. 통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 끊긴 건 언제 끊겼습니까? 작년에 다 끊겼죠. 예. 원래는 이제 올해 초에 그 BBB 법안에서 그중에 이제 양육 보육수당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보육수당이 그 연초에 다 끊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통과가 안 되면서 이제 BBB 법안에는 그동안 그 부양책에서 있었던 정책들을 일부 연장한 안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끊겼어요. 그래서 이 가령 뭐 집에서 애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을 못하니까. 그 수당들이 작년까지 나왔는데 거의 작년 말부터 전부 다 이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소비를 하다가 그만큼의 소비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고 이게 보면은 저축률은 낮아졌어요. 다시 위기 전 수준으로 미국 사람들의 저축률은 떨어졌는데 이제 약간 이게 유량이냐 저량이냐 문제인데 쌓인 돈은 많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 회의적이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월급을 주급으로 받습니다. 오. 왜 주급으로 받냐? 일주일 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금을 원래 안 하는 원래 안 합니다. 군요. 미국 가계의 60% 미국 가계의 40%가 통장에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이 없습니다. 통장에 그 사람들은 그냥 벌면 왜냐하면 미국은 고용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그냥 잘려도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저축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부에서 돈을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냥 다 쓰는 겁니다. 그냥 받은 대로 그냥 다 써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민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저축액이 되게 큰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돈을 뭐 2천만 원 받았어요. 다 썼어. 전 돈이 없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통닭을 사 먹었어요. 통닭집 주인한테 갔겠죠. 그 주인은 저축을 해놓고. 네, 그 주인은 저축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주인은 일부 저축하고 또 아이패드를 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구한테 갈 거냐면 애플의 주주한테 갔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누가 돈을 그 저축을 갖고 있을까요? 중산층들 이상. 부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즉 소비라는 것은 이제 좀 돈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다 써서 이미 소비 여력이 다 사라졌고요. 나머지 돈들 그나마 남아 있는 저량의 돈들은 대부분 소비 여력, 소비 성향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부자들이 그래요. 부자들이 뭐 돈 많다고 해서 하루에 설렁탕 열 그릇씩 먹고 이러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제 쓰지만 부자들은 그거를 다시 저축하고 그거를 다시 금융시장에 넣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게 말로 겉으로 보면은 그 많은 저축이 저량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의 구성 요소를 잘라서 보게 된다면 결국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비 여력이 이제 더 이상 끝났고 나머지 분들은 이미 나는 소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고 이걸로 난 투자하겠어라고 돈들이 갔다는 얘기.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런 신호를 가장 잘 돈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는 네. 이분이 일하러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그러니까 바로 알려줄 거 아니겠어요? 네. 돈 떨어졌으면 일하러 나오시겠죠? 네, 그렇죠. 그 인덱스에는 어떤 신호가 담겨 있습니까? 이제 그 고용지표를 보실 때 그 성별별로 나이대별로
노동시장 참여율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그럼 그 참여율에서 이제 여성분들의 왜냐하면 이제 여성분들이 그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학교가 다 폐쇄되고 아이들을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한국이랑 좀 다르게 집에 애를 혼자 냅두면은 이게 불법이 되거나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부모가 양육을 하면서 옆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퇴직을 하고서 애를 보았던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분들이 만약에 이제 돈이 떨어지게 된다면 노동시장 참여율이 이제 높아지겠죠. 최근에 보면은 20대 남성의 참여율은 계속 좀 기조적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이제 여성분들의 참여율은 꾸준히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전체로도 돌아오고 있어요. 전체로도 돌아오고 있지만 위기 전 레벨 대비해서는 아직은 좀 낮습니다. 돈 남아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상당히 큰 주제입니다. 오늘 아마 이거를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큰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왜 노동시장 참여율이 원래는 기조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네. 거기에는 베이비 부모의 은퇴가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데 베이비 부모의 은퇴를 감안하더라도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는 그 노동시장의 참여율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왜 안 올라오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돈 남아있다 설. 돈 남아있다는 설도 있을 거고요. 예. 혹은 이제 요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안은 이제 대퇴직 가설, 대퇴직 가설. 다들 이제 퇴직하고. 대퇴직 가설인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대퇴직을 하면 돈이 어디서 나와서 먹고 삽니까? 바로 그게 이제 사실 올해 초부터의 문제였었는데 아마도 자산 소득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추정들을. 그래서 사실 1월 달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실 텐데 1월 달부터 주가가 되게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 주가가 안 좋은 이후부터 참여율이 확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일을 하러 나오셨네요. 그게 이제 1, 2, 3월에 벌어졌던 현상인데 이게 안 이어졌어요. 지금도 주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뭐 주식, 비트코인, 집값은 계속 높았습니다. 6월까지. 7월, 8월 데이터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7월, 8월 데이터는 저희들이 이제 속보성으로 각 뉴스들을 체크를 해보면 그 뉴스 하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들의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 미국 이외의 지역들은 굉장히 집값이 특히 호주와 캐나다들이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마도 저희는 그래서 이 자산 소득이 끝나게 된다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 저는 이거에 동의하긴 하는데 제가 지난 100년 동안의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자산 시장의 랠리가 있은 다음에는 사람들의 노동 욕구가 크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좀 쉽게 벌어서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주식으로 비트코인. 주식으로 작년에 돈 엄청 벌었잖아요. 뭐 주식이든 집이든 코인이든 돈 엄청 벌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시청자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하게 돼. 보통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박사님이 욕 먹으시면 되니까 연말까지는 좋았어. 그리고 이제. 이게 내 실력 같잖아. 돈을 벌고 이러면 미장 작년에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실력 같고 사면 근데, 다 오르는 게 미국 시장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죠. 근데 보통은 이제 내가 실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게 되고요.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자리를 아직 안 찾는다. 지금 이제 그새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조정폭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거는 나는 원래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좀 뭔가 이제 나쁜 놈들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연준이야. 시장이 그래서. 시장이 뭔가 좀 그 좀 헷갈락했다. 나는 여기서도 잘 벌어 나갈 수 있고 결국에는 다시 돈을 벌 것이다라고 지난 100년 동안 늘 똑같은 뉴스가 나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들 자산 시장으로 돈 번 걸로 하고 싶어 한다. 이게 보통 한 1년 갑니다. 자산시장이 망가져도 한 1년은 왜냐하면 다시 직장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복귀하고 싶어도 나는 이미 벌었던 사람인데 좀 다시 회복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보면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자신의 그 어떤 큰 손실을 어떻게든지 좀 만회를 해보려고 하거나 혹은 시장의 방향성이 또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아까 앵커링 효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직 그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대퇴직 가설, 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은
저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세상이 바뀌었다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바뀌는 거 유일한 한 가지는 베이비붐의 은퇴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은 지가 지금 거의 8개월, 9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를 본다면 반등을 하지 않으면 네. 주식시장이 반등하지 않으면 혹은 자산시장이 다시 반등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 참여율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꽤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임금 상승 압력을 낮추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쪽으로 작용을 또 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지표는 네. 경제활동 참가율입니까? 실업률입니까? 참가율입니다. 실업률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데?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거는 또 데이터를 깊게 봐야지만 좀 나오는 내용인데 그 우리가 늘 보는 그 우리가 월간 미국의 고용지표 그게 이제 정확한 명칭은 비농업 고용 네. 건수입니다. 보통 고용 자수라고 하는데 고용 자수가 아니에요. 건수입니다. 건수나 자수나 똑같은 거 아니야? 투잡스리 잡을 묶어드려낸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 페이롤이라는 것은 결국 그 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혹은 세금 계산서상에 페이롤이 나가느냐 서류상의 숫자인 겁니다. 따라서 그 서류상의 숫자가 증가하면은 그 사람들은 고용이 좋아졌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 기업주 입장에서 앞으로 경기가 되게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럼 사람을 잘라야 되잖아요. 하지만 못 자릅니다. 왜 못 자르냐면 보통 노동법상 보통 우리가 고용을 경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동법상에 합당한 이유가 없이 사람을 구조조정할 경우에는 소송이 들어왔을 때 기업주가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고용을 할 때는 고용주는 실제 불황이 와야만 사람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고용주가 상당한 피해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식으로 대처를 많이 하냐면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한 사람한테 여러 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정규직 한 명을 잘라서 비정규직 일 세 건을 시키는 겁니다. 한 명한테. 이렇게 되면 페이롤 상으로는 정규직이 하나가 없어지고 비정규직이 세 개가 늘어난 걸로 잡힙니다. 그러면 증가한 거는? 그러면은 페이롤 상으로는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고용법이 그렇습니까? You fired 아니라? 미국도 우리가 의외로 미국법도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그 고용법상에 그러니까 쉽게 나가고 쉽게 그만두고 쉽게 취직할 수는 있는데 이 노동자가 소송을 할 거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고용주들도 그거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국은 이제 변호사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만큼 고용이 경직적이진 않지만 한국의 경직적인 이유는 미국과는 좀 다른 이유입니다. 그건 이제 오늘 설명드리기는 조금 큰 이슈인 것 같고 미국조차도 고용주가 향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동을 좀 더 유연하게 바꾸려고 하는 최근의 모습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페이롤에는 안 나타나고 다만 어디에 나타나냐면 하우스홀드 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게에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 있니 없니? 가게에 물어봅니다. 그 세금 빌이나 월급 나간 명세서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고용 그 서베이하는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고용자 가정에서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실업률 지표와 참여율 지표는 이상하게도 이 하우스홀드 서베이로 잡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의 페이롤 지표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고. 네. 근데 실업률과 참여율은 사람 기준이지 않습니까? 즉 통계상으로 볼 때 페이롤은 페이롤이 여러 개 나갔을 때의 자료 왜곡, 현실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우스홀드 지표, 가계 조사를 기준으로 한 지표를 통해서만 참여율과 실업률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우스홀드는요, 이 가계 지표가 그렇게 최근에 좋지 않아요. 그 괴리가 지금 2월 달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2월 달 이후로 이 하우스홀드는 약 50만 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해서 지금 한 6개월 7개월 되잖아요. 네. 그 6개월 7개월 동안 기업 지표는 매달 뭐 50만에서 30만 건 뭐 이렇게 계속 증가했거든요. 반면에 하우스홀드 지표는 6개월 동안 거의 7개월 동안 50만 건 증가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하우스홀드가 더 많이 증가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7개월 동안 40만 건하고 그 7개월 동안 기업 지표는 월 뭐 40만 건이라고 하니까 곱하기 7, 예를 들면 수백만 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지표, 이 페이롤 지표 상으로는 엄청나게 고용이 증가한 걸로 우리가 돈이니까. 매달
뉴스를 보고 있죠. 네. 하지만 하우스홀드에 관련된 서베이는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발표는 되는데 뉴스에는 안 나오고요. 뉴스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고용이 되게 좋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 하우스홀드 쪽은 거의 고용이 연초 이후에 늘어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그 말은 일자리 안 갖고 집에 노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은 돈 안 떨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가 맞을지는 저희도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정규직을 다니고 있다가 잘렸어요. 잘리고 아버지가 배달업을 하나 하고 홈쇼핑업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페이롤 상으로는 건수가 두 개 건이 늘고 한 건이 줄었기 때문에 건수를 상으로는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우스홀드에다가 집에 가가지고 니네 실직자 있니? 라고 물으면 우리 아버지 실직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홀드 지표를 사람에 대한 지표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따라서 아마 이런 식으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고 경제학자들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만 이제 4인 가족에서 오케이, 아버지 혼자 아버지. 일하고 있었는데 네. 혼자 정규직에서 네. 이러다가 잘렸어요. 그 직장 하나를 잃었죠. 네, 이제 네. 정규직 하나 잃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잡을 시작하셨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잡을 하면은 네. 페이롤 상으로는 플러스 1로 나옵니다. 근데 왜 물어봤을 때 실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물어볼 때는 느낌상 우리 아버지는 최근에 실직을 했냐? 있는데. 취직을 했냐? 근데 취직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그럼 사업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되죠. 사업하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따로 있어요. 설문지 항목이 따로 있는데 다만 이게 보면은 전체적인 잡에서는 취업으로는 안 취업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자영업 그 물어볼 때 이게 페이롤은 굉장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월급 주고 있으나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느낌상 이걸 이 사람 우리 아버지는 실직했는데 그런데도 일은 하고 있어. 배달 일을 하고 있어. 일은 잠깐 뭐 파트타임을 두 개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그 가정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이게 정말 일이냐? 그럴 때 설문조사가 좀 애매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계조사와 기업조사 간에는 원래 괴리가 좀 있습니다. 평소에. 뭐를 더 신빙성 있게 믿어야 되는 그거는 그때그때 좀 다른데 보통은 그래서 보통 뉴스에 나오는 거는 이 기업조사잖아요. 아니, 페이롤이 나오잖아요. 페이롤이 원래 맞고 둘이 같이 가요. 원래는 같이 가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 양자가 벌어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6개월 이상 양자가 벌어지는 케이스는 원래 없어요. 기껏해야 뭐 한두 달 벌어지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경기가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기 전에 양자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장님 보시기엔 미국의 네. 가정은 지금은 실업자인데요? 네. 라고 답을 하고 있으나 통계로는 그렇게 나오나 네. 실제로는 돈 떨어져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뭐 파트타임 같은 거를 돌고 있는 거죠. 알바를 가능성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돈 떨어졌다는 얘기고 네. 그 말은 지금까지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물가를 올려왔던 수요가 네. 곧 사그라들 거다라는 뜻이군요. 실제 소비 지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사그라들고 있고요. 이제 소비 지표를 명목으로 볼 거냐 실제로 볼 거냐의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명목으로 보면 인플레가 반영이 된 거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얼마의 품목을 소비했느냐 뭐 그러겠죠. 이거였습니까? 네. 근데 이제 소비가 위기 전 레벨에서 이제 꾸준히 증가해 왔을 거잖아요. 매년. 근데 그 트렌드 라인을 그냥 직선으로 그어봐요. 네. 그어보면 실질은 그 직선의 아래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기준으로는. 근데 명목은 아직은 명목도 둔화된 건 맞는데 아직은 그 트렌드 라인 보다 약간 위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질로 볼 거냐 명목으로 볼 거냐 야. 이런 사람마다 좀 갈립니다. 네. 우리 문 파트장님의 이 이야기 듣는 거를 네.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네. 거예요? 굉장히 네. 아까 전부터 되게 재미없는 얘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이다. 네. 오, 저런 이야기 듣고 싶었다. 문 파트장님 같은 하는 말씀을 듣기도 어렵지만 네. 문 파트장님 말씀을 이렇게 네. 들어주는 예. 시청자 그룹도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뻐기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사실 약간 좀 그 오타쿠적인 내용이어서 이거를 좋아하실 분들은 조금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좋다고 저는. 얘기하시니까 좀 굉장히. 네. 예, 그래서 좀, 네. 곧 겨울 지나면 네. 내년 3월쯤 되면 네. 가격표가 네. 2022년 3월보다 네. 별로 안 올라 있을 거다. 매우 낮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이 매우 낮을 텐데 네. 대충 느낌은 2% 언저리라고 보십니까 그럼? 지금 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게 작년 3월 초부터, 4월 작년 초부터 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대략 한 1.5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1.5개월이요? 1년 반. 네. 1년 반이 됐지 않습니까? 예. 1년 반인가요? 네, 1년 반. 그리고 이제 피크를 지난 7월에 쳤다고 보고 네. 정확히
1년 하고도 한 4개월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1년 4개월이 지나면 7월 기준으로 네. 7월을 시작점으로 해서 1년 4개월이 지나면 내년 말이네요. 내년 말 기준으로 물가는 다시 2%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7월부터 올랐다고요, 물가가? 7월의 꼭지. 올해 예. 7월의 꼭지고 예. 작년 3월부터 이제 올랐다고 하면은 대략 1년 4개월 정도. 올해 3월부터는 더 올랐죠. 우크라이나 아, 그때는 더 올랐습니다. 예, 3월에 특히 이제 3월 쪽에 유가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3, 4, 5, 6, 7이 지금 물가가 정도. 계속 오르는 거죠. 올해 3월부터 오르고 시작한 그 꼬임 때문에. 레벨 자체는 에너지 가격의 기여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그 네. 에너지 가격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미쳤고요. 지금 이제 물가를 좀 쪼개서 많이들 보시잖아요. 저는 물가 쪼개서 보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는 비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가격은 지금 굉장히 떨어졌죠. 전월비랑 많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뭐 공산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사실 연초부터 재고가 많이 쌓였죠. 자동차 제외입니다. 심지어 중고차 가격도 최근에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이제 집값입니다. 집값은 물가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임대료에는 들어갑니다. 집값이 임대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물가를 산정할 때 우리 전세 가격 들어가거든요. 월세도 들어가고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월세나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얼핏 볼 때 임대료가 실제로 많이 올랐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임대료 데이터의 약 4분의 1은 4분의 1만 진짜 임대료를 내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4분의 3은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자가거주자의 임대료라고 말하는데 예. 그 자기 집에 살아요. 자기 집값이 반영된다는 거죠? 자기 집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당신 집에 만약에 월세를 주고 살 거면은 당신은 얼마 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전월비, 뭐 전년 대비해서 올라온 물가를 생각하는데 집주인들은 자기 집의 월세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대충, 아니 뭐 대충 아니겠지만 기입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집값이 대충 올랐네? 그러면 그 오른 만큼 기입을 합니다. 이 월세를. 그런데 이게 집값에 과거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은 맨날 부동산 가서 집값을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잘 안 봐요. 일하느라고 바쁘고 확인을 잘 안 합니다. 미국처럼 또 큰 나라들은 맨날 부동산 가서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뭐 뉴스에서 집값 올랐다고 하네? 그럼 아 올랐겠거니 하고서 설문조사할 때 물가 네. 설문조사할 때 아, 대충 임대료 우리 집 올랐을 거야 라고 산출합니다. 근데 이 집값이 6월에 고점 치고 지금 7월부터 많이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언제 반영되냐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요. 이 집주인들이 내 집이 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네? 그러면은 설문조사 이거 매달 오는데 좀 떨어졌다고 기록해야지 라고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들의 자가 거주비 환산 임대료가 안정되려면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그 물가 CPI 지표에서는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주비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크게 잡히는 거고 아마 내년 초까지도 그러니까 다른 물가는 계속 제가 볼 때 떨어진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그 안에서 상당히 비중이 큰 이 임대료 부분은 계속 좀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를 거라는 생각이냐? 정반대입니다. 얘는 굉장히 후행지표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값은? 그 집값의 후행지표. 그러니까 그 집값이 움직이고 나면 1년 지나서 임대료가 움직입니다. 내 집은 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뉴스를 보통, 볼 텐데. 뉴스는 보는데 뉴스에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지금 나온 게 7월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6월까지는 지금 케이스 실러 지수가 고점을 쳤고 7월부터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8월에 더 떨어졌고 사실 그 개별 뉴스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제가 해보면은 되게 심각한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이랑 비슷하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주인들은 이거를 바로 임대료 환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뭐 초까지도 계속 이 거주자 환산 임대료는 되게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게 부를 것이다. 집값은 예. 계속 떨어진다는 뉴스가 들리는데 그게 계속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고 그게 설문조시에 설문조사에 뭐 뉴스를 예, 들어가는 데까지 보는 분들은 아닐 테니까 예, 이게 시차가 좀 걸립니다. 예. 다만 전체 물가는 떨어지는 쪽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상식과는 다른 얘기를 제가 하자면 보통 이제 물가 지표를 보실 때 많은 경제학자들은 다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물가 내에서의 핵심 물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애들 빼고 사람들이 반드시 소비하는 물건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핵심 물가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 여기에 이제 반드시 제외될 게 뭐 농산품, 농산물, 그리고 에너지. 뭐 석유, 에너지 이런 거 빼줘.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끈적끈적하다라고 얘기하는 물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다. 근데 이런 물가는 잘 안 변하거든요. 한 번 변하면 또 낮아지지도 않고
굉장히 끈적끈적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스티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혹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오는 물가지표,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이라고 하는데, 헤드라인보다는 코어를 봐라. 핵심. 그리고 막 변동성이 큰 애보다는 그 가운데 핵심, 그 핵심이면서도 상하를 잘라낸 그 중간, 우리가 늘 스티키하다고 얘기하는 고정된 거를 봐라. 이가 추세를 보여준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되게 맞는 말 같죠. 근데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그려보면 이 코어는 후행합니다. 추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헤드라인을 후행해요. 헤드라인이 먼저 꺾이면 얘는 나중에 바로 꺾여요. 헤드라인이 올라가면 얘는 가만히 있다가도 올라가. 근데 왜 그걸 보라고 하죠? 글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가 개소리를 해도 우리가 그 개소리를 말도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대표적인 신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이 외국인이 빠져나갑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갈 거고 환율이 오를 거다. 다 그런 것 같죠? 근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더 사기도 하고 이번에도 그랬고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실제는 정반대. 금리가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더 높을 때 교과서나 사람들은 다 한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원화가 세져야지. 반대입니다. 실제로는 원화가 약해집니다. 지금 계속 미중 금리 차, 미국과 한국 내외 금리 차 역전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난다. 자본 이탈. 혹은 금리 차 역전됐으니까 원화 환율이 더 오를 것이다. 원화가 약해질 것이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베트남에 투자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베트남에. 그럼 베트남에 투자할 때 베트남 금리가 몇 프로니까 금리가 높네. 투자해야지. 이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서 해야죠. 보통은 베트남의 성장성을 보는 거죠. 네. 베트남의 금리 알아요? 모르겠네. 뭐 베트남 투자하는데 베트남 금리 관심 있으세요? 아니요. 외국인도 똑같습니다. 외국인은 연준의 금리에만 관심이 있고 알지 한국은행의 금리가 몇 프로인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외국인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해보면 한국은행의 금리를 올리든 말든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한국에 투자할 때 뭘 보냐. 한국의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지 수출을 잘 하는지 한국이 정말 잘 경기가 돌아가고 내수가 있고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보장을 잘 해주는지 이런 걸 보지 한국은행의 금리를 올려내 떨어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뉴스를 펴보면 모두들 너의 금리 차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무 정석이 아닌 내용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예. 예, 그래서 시간만 더 있었으면 저희가 문 파트장님의 이런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아니 2주에 한 번이 너무 자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파트장님이 하셔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뭐 따로 여쭤보죠. 오늘의 결론은 그러게요. 물가가 내년에도 한 5%는 오를 거다. 5% 정도, 6% 정도 숫자는 계속 나올 거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지만 뭐 평균은 그럴 수 있겠으나 빠르게 떨어지는 쪽으로 노롱철 파트장님은 내년 4월, 5월쯤 되면 전년 대비 2, 3 찍힐 수도 있을 것 같다. 4월, 5월은 좀 빠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지금 높아진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 집값 나중에 내년 하반기 되니까 내년 하반기쯤 되면 다만 채권 시장이든지 금융 시장이든지 중요한 거는 모멘텀입니다. 레벨이 아니라 모멘텀. 떨어지는 폭이 이렇게 속도와 길기가 중요한 거지 레벨이 얼마가 돼 있다 이거는 금융 시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문 파트장님 말씀이 맞다면 무슨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겠죠. 저는 채권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는 채권만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주식 쪽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채권 쪽에서는 저는 장기채 금리들은 지금 굉장히 이제 인플레 때문에 높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기채를 투자하시다 보면은 주식 못지않게 수익률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주로 금리가 떨어질 때 장기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그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치면 베타가 크다고 그러죠. 시장이 일 변할 때 이 주식은 엄청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채권은 이제 장기채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금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장기채는 뭐 손해 볼 때 많이 나고 이익 볼 땐 또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장기채 쪽에서는 뭐 앞으로 금리가 좀 오를 수도 있겠지만 꾸준히 모으시는 게 좀 괜찮은 상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당장은 뭐 제가 주식 쪽에서는 제가 주제넘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전망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오늘 무동철 파트장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꾼이신 것 같아요. 일단 문 파트장님이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하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좀 그 시청자분들의 네. 레벨이 좀 높으셔. 별이 빛나는 밤에를 해야 되는 목소리인데. 아 지금 외모는 박수홍 씨도 나왔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서 자꾸 그런 거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목소리도 좋으시고 예 딕션도 좋으셔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기다리시니까 또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 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